안녕하세요, 공부룸입니다. 프리에 변한 두 번째 주제 프리의 급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프리의 급수의 공식인데 이 공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코사인과 사인을 무한대로 많이 섞어서 쓰면은 어떤 함수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주기성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의미하는 걸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DC, 직류를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C, 교류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직류는요, 일자이고요, 교류는 반복을 하는 주기성이 있거든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스프링에 지금 추가 매달려 있고, 진동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스프링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갖고 여기까지 멈추잖아요? 첫 번째가 의미하는 거는 Static Equilibrium, 즉, 정적 평형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스프링이 당기는 힘과 중력이 이 추를 당기는 힘이 밸런스가 맞아갖고 여기서 진동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파트는 지금 진동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성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요, 첫 번째 이 상수 AO 나누기 2는 이 지금 주기성 함수를 위로 올리거나 또는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0으로 놓을게요. 자, 그럼 이런 주기성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주기성 데이터를 프리의 급수는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코사인은 없으니까 지금 사인만 이렇게 필요한데, 첫 번째 계수 BN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T는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인을 섞었을 때 N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홀수만 쓰면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무한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N이라고 쓸게요. N만큼 섞어주는 거죠. 사인 하나가 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하얀색과 당연히 똑같진 않지만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n을 3으로 놓고 또 하나를 더 섞으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n을 5로 한 다음에 하나를 더 섞으면요, 이렇게 되고요. n을 7이라고 하고 하나를 더 섞으면 이렇게 되고요. 또 계속 이렇게 섞으면은 지금 노란색 그래프, 즉 프리의 급수로 표현한 함수가 하얀색을 계속 접근해 가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지금 가까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가능할까요? 프리의 급수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n이 1이고 3이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각형 모양의 이 주기성 함수에 가까워지는 걸볼수 있어요. 노이즈처럼 보이는 이런 예도 가능할까요? 프리의 급수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능하게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위상을 쓸때 랜덤하게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이즈 정의 자체가 랜덤이기 때문입니다. n, 즉 사인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이런 노이즈를 표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의 급수가 표현하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일러 공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